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방송, 3팀의 방송 시작됐습니다. 저는 네. 쇼호스트 손영선입니다. 손영 Sunlight in thi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궁화의 아들 오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벌써부터 지금 영선 씨가 방송한다고 하니까 채팅창이 네. 난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와. 3팀의 마지막 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네네. 우리 오경준 씨 호스트가 원래는 다른 팀에 계셨었는데, 워낙에 또 진행 실력과 어마어마한 진행 능력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스카웃이라고 하죠? 네. 저희 팀으로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스카우트. 저 축하드립니다.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였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보이스카우트 됐네요. 스카웃에 탁월하신 걸로? 맞습니다. 아, 실제로 저는 네. 다음 주부터 요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합니다. 네. 오, 에이스만 기대하겠습니다. 방송할 수 있는 요 스튜디오로 그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스카우트 됐죠, 실제로. 네, 우리 오경준 씨가 소개해주시는 옷을 입고요, 여러분들. 네네. 이 옷만큼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아이템으로 오늘 찾아왔는데요. 예스. 보이시는 요거, 짜잔! 뭐라구요? 약땜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약땜밥? 약땜밥, come on. 대표 간식. 야, 정말 이게, 약처럼 단밥 맞죠? 그럼요. 약단밥. 약단밤.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요. 경준 씨. 네. 다, 밤이랑 단밤이랑 약단밤이 똑같은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저 몰랐어요. 다른 건가요? 달라요. 그러니까 약단밤이라고 하는 키워드 한번 살짝 일단 써주실래요? 네, 약단밤.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잠깐 바꿔볼게요. 뽀용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들어오세요. 첫 번째 네. 키워드는요? 해시태그 토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토크. 빠밤. 빠밤. 야단밤! 좋은데요? 좋죠. 네, 3팀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톤인데, 네. 새롭네요, 역시. 하이, 토니. 약, 단, 밤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맞습니다. 이게 밤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오. 그냥 밤이 아니고, 네네. 약단밤은 중국에서만 나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박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수박이 있듯이 네. 밤에도 한 종류가 바로 약단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만 나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네네. 중국산입니다. Made in China. Made in China. 그런데 중국산 요즘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이게 중국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국내산과 중국산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데 중국산의 이미지가 어때요? 경준 씨는? 조금 뭔가 좀 저렴하고, 응? 약간 하급일 것 같고, 응? 뭔가 나사가 풀렸을 것 같고, 응. 뭔가 음식이 약간 장난친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음식에서 중국산이라는 그 표시가 돼 있으면 일단 딱 보는 느낌이 어때요? 좀 약간, 뭐라고? 왜? 중국산이라고? 뭐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시죠? 네네.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편견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깨야 된다. 와. 왜냐? 이 밤은요, 이 약단밤이라는 그 품종은요, 네. 중국에서만 재배가 돼요. 한국에서는 아. 이게 일단 알 사이즈 한번 보실래요? 사이즈가 어떤가요? 진짜. 솔직히 크진 않죠? 제 눈알만 해요. 네, 우리 경주 씨딱 눈알 정도 되는 그 정도 느낌? 네, 우리 샤방샤방님, 네, 무궁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샤방샤방님. 근데 이런 느낌도 있죠. 이런 작은 사이즈의 약단밤이 중국에서만 나는 중국산이라는 거죠. 와. 실제로 비타민도 네. 원산지가 영국, 중국 두 군데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예. 아, 네. 네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오렌지 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죠? 캘리포니아? 이런 느낌. 아하. 그리고 배추 하면 유명한 데는? 경북 상주? 경부상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그 특사 네. 눈알 킥킥킥이 가셨는데, 네. 그런 느낌의 그 독특한 그거 뭐라 그러죠? 특산품. 맞습니다. 재배지가 와우. 있는데, 이 약단밤은 중국에서만 나는 약단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사진 와. 한번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네. 중국의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저기 보이세요? 저기 보이세요? 이곳을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하북성. 네네네. 저기에서만 나는 밤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약단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캘리포니아에 가면 귤이 있듯이 네. 하북성에 가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약단밤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약단밤이 네. 달달함이 몇 배인지 아세요? 일반 알밤에 비해서? 몇 배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한, 뭐, 10배? 10배 정도? 네네네. 10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경기도 근데요, 오산이요? 경기도 오산입니다. 10배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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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배나 당도가 높다는 거죠? 20배나요? 네. 알밤이, 작은 알밤이 20배나 당도가 높다. 대박 사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서 그러한 당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는 저런 데서 나오는
하복성 밤이기 때문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